오늘 한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 구성이 좀 이상합니다. 한 남편의 두 아내입니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먼저 결혼했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 가정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장본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1절에 보시면 장본인 바로 엘가나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방에 살고 있었답니다. 그 에브라임 지방 가운데서도 라마다임 소비에 살고 있었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엘가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라마다임 소빔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의 엘가나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한결같이 기도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라마다임 소빔,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라헬의 통곡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가 라마다임 소빔입니다. 엘가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얘들아, 부모가 자식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느냐? 아니,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강구하는 대로 더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 엘가나입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엘가나라는 이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주 쉬운 방법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간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과연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라는 아쉬움을 주제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까? 라마다임 소빔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바로 엘가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어떤 방법을 선호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 대신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가나가 아주 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쉬운 방법을 택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에 보시면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8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바로 그 가정을 이룩하고 있는 가정의 구성 요소들의 상황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표현들은 지금 그 가족들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짐작하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한나가 웃음을 잃어버린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에게만 분인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에게도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형제들이었습니다. 욥에게도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잘난 새 친구입니다. 느헤미야에게도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분인나를 곁에 두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외 없이 분인나가 있습니다. 그 분인나가 한 명일 경우도 있지만 여러 명일 경우도 있습니다. 분인나는 죄의 문제, 인격 문제, 신앙 문제와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내 곁에 분인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분인나는 과연 누구입니까? 잠시 이 질문을 우리가 잠재하고, 그러면 이 분인나라는 여자는 도대체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분인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분명 그녀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곱게 자랐고 파란 하늘 아래 펼쳐진 들판을 내달리면서 어느 날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날 것이요 그 사람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것이라는 꿈을 분명히 꾸기도 했던 소녀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과는 정반대로 그냥 둘째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표현은 둘째 아내이지만 후처 아닙니까? 첩이 아닙니까? 이런 자리에 자신이 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꿈과 의지대로 풀리지 않고 그냥 여기에 지금 한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남편이라는 작자가 자신을 마치 아이 낳는 기계 정도로만 생각할 뿐입니다. 따뜻한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를 않습니다. 남편의 관심은 오직 한나였습니다. 한나에게는 언제나 모든 것이 갑절입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갑절을 주니. 물론 이 갑절이라는 단어가 또 원어상으로 조금 논란이 되긴 합니다만 문맥 전체를 볼 때 갑절을 주었다라고 우리가 번역해도 좋습니다. 여기에 남편의 사랑은 온전히 그 한나에게 쏠려 있습니다. 매일이다시피 울고 먹지 아니하는 한나에게 남편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나의 등을 도닥거려 주면서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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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냐.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활하던 그 집 구조가 어떠했을까요? 몽골은 목축업을 주로 이루는 나라입니다. 이들이 사는 이 곳을 게르라고 하여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이 그냥 칸이 질러져 있지 않고 그냥 하나로 텅 열려 있었습니다. 이 게르 안에 한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도 3000년 전입니다. 대부분이 목축업을 하던 이 베두인들이 아닙니까? 이들이 저런 공간 안에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그마한 천막 안에서 다 들립니다. 혼자 듣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식들까지도 다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란 자가 몸을 항상 한나에게만 돌려가지고 등을 도닥거리면서 여보, 여보, 당신뿐이야. 당신 알잖아. 이런 얘기들을
이 분인나가 매일같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진정으로 불쌍한 여자입니까? 한나입니까? 아니면 분인나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놓고 원문을 좀 깊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7절 한번 보십시오. 격분시킨다, 격분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분인나라는 이름이 연이어 나옵니다. 분인나가 그랬다, 분인나가 그랬다 하며 분인나의 이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에는 분인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6절과 7절 원문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냥 간단하게 대명사로 처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인지 영어 성경들을 쭉 살피시면은 분인나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은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영어 성경도 대명사로 처리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상하게 분인나, 분인나, 분인나 하면서 이 분인나를 아주 못된 여인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번역자들이 원본대로 번역하지 않고 분인나라는 이름을 공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름을 왜 터뜨려버렸을까요? 혹시 한나는 기도 많이 하는 여자, 좋은 여자, 그의 대척점에 있는 이 분인나는 나쁜 여자라는 이 선입견이 바로 번역자들의 뇌리에 박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가 이 본문을 놓고 냉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 분인나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분인나가 남편을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한 것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분인나가 저렇게 길길이 뛰는 것도 어찌 보면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한나는 분깃의 갑절을 받습니다. 너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관심이 한나에게만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사랑, 한나가 다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나가 적어도 분인나를 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대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성경에는 대적이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나의 대적이 아니었습니다. 분인나라는 이 여자도 같은 여성으로서 불쌍한 여성이요, 위로가 필요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빈 껍데기와 같은 남편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 낳아주는 기계 정도로만 취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인나, 분명히 위로가 필요한 여자였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할 그런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분인나를 자신의 대적으로 대했습니다. 적수로 여겼습니다. 본문에서 대적 혹은 적수라는 이 말은 한나가 분인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한나가 이 분인나를 향하여 나의 대적, 철천지 원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분인나는 대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분인나라는 사람은, 여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입니까? 분인 나는 첫째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도구였다고요? 무슨 도구란 말입니까? 한나는, 이 분인 나는 한나가 구원받았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인 나를 곁에 두신 것은 한나가 과연 구원받은 자인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나 곁에 두신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분인 나가 있습니까? 그 분인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분인 나가 누구입니까? 분인 나는 하나님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나는 지금까지 그의 시선, 그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누구의 말을 중심에 담으며 귀에 듣고 있었습니까? 누구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누구와 자신을 비교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분인 나였습니다. 한나는 온통 관심사가 분인 나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도대체 임신을 했는지, 아이를 낳았는지, 이번에는 아들인지 딸인지, 몇 번째 임신인지, 아기 옷은 어떤 색깔인지, 아기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철도들 잔치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온통 관심이 분인 나 분인 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자연히 계속 분인 나와 자신을 비교하는 거죠. 라이벌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틈을 타 열등 의식이란 거미줄이 마치 스파이더맨의 거미줄처럼 그녀를 휘감아 버렸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이제 초점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로 그 시선을 옮깁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분인 나 때문이었습니다. 분인 나 때문에 사람에게로 향하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인 나는 하나님이 쏘신 신호탄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불꽃놀이 할 때에 혹은 신호탄을 쏘면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을 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한나가 분인 나 때문에 저 하늘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인 나는 하나님이 쏘신 환한 신호탄, 밝은 신호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저 인간만 없으면 살 것 같다. 그래서 저쪽에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노라면 숨이 차고 땀이 나며 그래서 옆으로 피해버리고 싶은 그런 인간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그가 정말 나의 분인 나입니까? 상대가 나의 대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그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는 다윗을 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얼마나 죽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까? 대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결말은 어떠합니까? 반대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정말 대적이라고 생각해도 마땅할 그 사울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런 입만 열었다 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내 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옷자락을 하나 빼는 것까지도 마음 아파하며 사울을 대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싸워야 할 대적을 잘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의 실험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대적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이 정욕 덩어리인 자기 자신, 내 자신이 내가 싸워야 할 대적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경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가 대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야고보 선생은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를 성경은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죄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를 놓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일생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바로 무엇이 대적인가를 분별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붙잡으러 칼을 들고 나온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를 십자가에 꽝꽝 못 박고 자신이 입었던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확 벗겨서 온 수치를 다 세상에 드러내며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며 희덕거리고 있는 군인들을 자기의 대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을 바로 분별했던 예수님이 최후의 승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대적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가 여러분의 집 안에 있습니까? 집 안에 있는 가족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그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대적입니까? 그 사람은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 사람은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호탄입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축복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그를 다시 한번 대하면서 남은 생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